자, 이번에는 논리회로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뭐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IT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예를 갖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 자동화된 주차 관리 시스템, 그다음에 스마트 농업, 그다음에 로봇을 이용한 여러 산업 분야들 이런 것들을 잘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모든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논리회로는 이렇게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이 하드웨어 부분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논리회로 수업에서는 이렇게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기본적인 를 하드웨어로 구성하는 기본적인 논리 회로의 원리와 동작을 이해하고 설계하는 것을 수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이 기본 그 회로 오는 수업하는 이 논리 회로는 크게 두 종류의 회로를 갖다가 대상을 하고 있는데 조합 논리 회로와 순서 논리 회로입니다. 조합 논리 회로하고 순서 논리 회로에 대해서 각각 이미 완성되었던 회로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그를 분석하는 내 초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련 문제 또는 관련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요구사항의 기능들을 분석해서 회로를 설계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 수업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 수업을 할때 여러분한테 부탁할 사항은 먼저 핸드폰과 스마트폰 사용을 수업 시간에 금지하는 겁니다. 예, 제가 뭐 필요한 경우에 자료를 찾아라든지, 물론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요. 아니,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 도중에 나가는 거. 예, 이거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 수업에 굉장히 방해가 되고, 수업하는, 교수자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수업 분위기를 망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들은, 모두 수업 이전에 또는 이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반입 절대 안 되고요. 이제 뭐 어떤 뭐물 정도 마실 물 정도는 이렇게 어떤 뭐 어떤 건강상의 이유나 뭐 이런 경우에 물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반드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이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실습실에서는 컴퓨터를 반드시 사용한 후에 잘 정리하고 종료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논리회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럼 논리회로라고 하는 게 전체적인 컴퓨터 시스템에서 어느 영역을 담당하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IT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시스템 디자인 관점,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개 요소들을 설계하는 논리 디자인, 로직 디자인 뭐 로직 서킷 디자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로직 디자인들을 구성하는 기본 소자 그 소자들을 만드는 그 레벨 그러니까 더 아래 레벨이죠 서킷 디자인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 디자인이라고 보면 여러분이 우리 학과에서 컴퓨터 구조에서 일정 부분 다루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왼편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의 하드웨어 구조를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메모리, 그다음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입력과 출력 장치. 물론 이제 보조 기억 장치로서 뭐 하드디스크나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이런 SSD 같은 것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각각의 메모리라든지 메모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궁금할 수 있죠. CPU는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시스템 디자인은 이 각각 이미 만들어져 있는 모듈들을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CPU를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고, 메모리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반면에, 뭐, 로직 디자인 가기 전에, 뭐 예를 들면 CPU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CPU 같은 경우는 크게, 산술 논리 연산기, 이 ALU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명령어 인스트럭션에 따라서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는 컨트롤러 부분, 그 다음에 연산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메모리에서 가져오거나
연산의 어떤 중간 결과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레지스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CPU의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왼편에 그 그림이 좀 있는데, 이 산술 논리 연산기,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조합 논리 중에 하나인 멀티플렉서, 다중하기, 그 다음에 디코더라고 하는 것도 있고, 왼쪽 상단에 보면은 이제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화살표들이 이렇게 레지스터에 이런 화살표들이 있는 거는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고, 여기 밑에 뭐 셀렉트 선택 비트라든지, 이게 동작, 산술 논리 연산이 덧셈을 할 것인지, 비교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걸 제어하는 신호들이 이제 보입니다. 이쪽도 보면은 여러 인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출력에 내보내는 그런 다중하기를 갖다 제어할 때 필요한 선택 비트들이 연결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쪽에 제어 신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는 지금 제어기는 빠져 있는데, 그런 제어기들이 구성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제어기나 이 ALU, 그다음에 레지스터, 이 얘네들을 가지고 잘 융합을 해서 CPU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담당하는 로직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런 앞에서 본 이런 CPU로 만들 때그 구성 요소, ALU라든지 디코더라든지 MUX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다중화기가 있다 그러면 이걸 분석하는 방법, 또는 뭐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다중화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설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우리가 담당하는 이 롤리 회로, 롤리 설계에는 순서 논리 회로와, 아니, 조합 논리 회로와 순서 논리 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 논리 회로 같은 경우는 입력의 결과가 바로 출력에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순서 논리 회로 같은 경우는 이 오른편에 이 네모난 박스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1비트를 저장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프리플롭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기억 소자가 조합 회로와 같이 합쳐져서 만든 것이 순서 논리 회로입니다. 자, 이거는 카운터인데요. 예, 카운터. 이런 것들을 갖다 어떻게 만들고 또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킷 디자인이 있는데, 이 서킷 디자인은 요 각각의 여기 MUX라 그러면 이 엔드 게이트인데, 이 엔드 게이트 하나를 또는 OR 게이트 하나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트랜지스터라든지 다이오드 이런 반도체들을 가지고 어떻게 회로를 만들어서 하나의 게이트를 만들까 하는 것이 서킷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간에 해당되는 큰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그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들, 그런 기본 요소들을 조합회로 또는 순서 논리회로 관점에서 우리가 다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고요. 강의를 왜 참여하는가, 그리고 나는 여러분한테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학습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원래 그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실습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이건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실험하기도 좀 지나가고. 자, 여러분이 해야 될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논리회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을 설치하고 그 실행이 잘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좋은 툴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로지심이라고 하는 로지심 이볼루션. 예, 로지심 이볼루션을 검색을 해보면 가장 최근 버전이 3.9 버전입니다. 예, 로지심 이볼루션 3.9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제 기존의 그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 되거나, 예, 또는 새로 설치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앉아 있는 컴퓨터에 로지심 이볼루션 3.9를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하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이트에 또는 구글 검색을 통해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 GitHub에 있는데, 여기 필요한 맥용이나 윈도우용을 갖다가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면 됩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검색을 해보면 이 로지심으로 할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선생님이 사용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 요이 링크를 클릭해서 가보면 여러분들도 필요한 정보들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나머지는 제가 다른 동영상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로지스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관련된 과제는 여러분들이 보고 또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필요한 내용들은 살펴보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